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 문법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덩어리예요. 예,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골격 또는 뼈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골격과 뼈대 안에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을 끼워 넣는 걸 통해서 예,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의 모든 것들입니다. 자, 변수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비교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이 측면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뭐랄까 실용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실용적인 느낌이 드는 이첫 번째 PHP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이 지루함이 좀 덜해질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두 개의 파일을 준비했어요. 이거 우리 이전 시간에 HTTP 또 입력, 출력 이런 얘기 할때 살펴봤던 것과 거의 똑같은 예제인데 기존의 그 예제에다가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결합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HTML 파일이고요. 하나는 PHP 파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HTML 파일의 내용은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get 방식이고 11.php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면 이름이 id인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11.php라고 하는 저 파일을 받을 것이고 이 get 방식으로 데이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걸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id를 주게 되면 바로 요 태그가 만들어낸 컨트롤 안에 입력된 정보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만약에 그 컨트롤에 우리가 K8805라고 사용자가 입력하면 데이터는 ID 값은 I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값이 K8805가 될 테고 그러면 요만큼이 요게 아니고 K8805가 되겠죠. 그러면 K8805와 egoing을 이 정확하게 같은지를 확인하겠죠? 이 K8805 문자일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false가 됩니다. false. false가 되면 if문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자, 첫 번째 괄호에 있는 게 동작하나요? 아니죠. else 뒤에 있는 괄호가 동작해서 echo long이 되면서 화면에는 long이 찍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 입력한 정보가 egoing이라고 한다면 자, 이 값은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두 개가 같죠? 그러면 요만큼은 true가 될 겁니다. 그러면 if문 뒤에 조건이 true가 됐기 때문에 자, 첫 번째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right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실행해 보죠. 자, 여기다 제가 K8805라고 입력하고 자, 질의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long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질의 보내기를 하게 되면 write가 뜨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코드를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입력된 정보가 egoing이라면 그러면 이 조건문에 의해서 write가 출력되고 egoing이 아니라면 얘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의해서 else 뒤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유효하냐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유효한지 또는 유효하지
아는지를 구분할 때 바로 조건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조건문을 로그인과 비교해서, 비유해서 보니까 훨씬 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의 효용이 나타나죠? 예, 이런 작업은 꼭 조건문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조건문을 조건문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자, 여기 있는 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의 요 구간에 또다시 조건문이 올 수 있을까? 예, 요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라면 그분은 공학적으로 소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안 가져진다는 거는 피곤하신 거예요. 예, 피곤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뿐입니다. 자, 제가 코드를 좀 바꿨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예요. 조건문을 중첩시켜서 사용하는 건데요. 자, HTML에서는 아까는 ID 값만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패스워드 값도 전달하는 이 HTML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전송할 때는 여기 있는 이 타입을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라고 적어주시면 여기다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정보가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그리고 copy and paste도 안 돼요. 원래는 패스워드를 쓰시는 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 수업의 지금 목적은 그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로 전송이 돼서 자, 여기에 이렇게 도착해서 아이디 값이 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변경되겠죠. 치환이 되겠죠. 만약에 K8805를 입력, 자, egoing을 입력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 이 부분이 egoing이 되겠고, 문자 egoing, 문자 egoing과 문자 egoing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같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중괄호 안에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if문 안에 if문이 또 들어갔다. 즉 조건문을 중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f문 안에서 자 패스워드를 점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뭐가 되나요? 바로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 중에 네임의 이름이 패스워드인 이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16개라고 한다면 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111111이 될 테고 그러면 111111과 111111이 같나요? 같다면 right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16개가 아니라면 자, 요 정보와 요 정보는 다르기 때문에 패스워드 wrong이 뜨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